여러분, 저 오랜만에 지금 대천해수욕장에 와 있는데요. 제가 제일 좋아하는 계절인 가을이 온 것 같아요. 대천해수욕장에서는 2024 해양치유 프로그램이 펼쳐진다고 해요. 또 이런 행사에 제가 빠질 수 없잖아요. 그래서 한번 와봤습니다. 저 아름다운 서해 바다를 한번 쳐다보세요. 하루도 빼놓지 않고 아침 6시에 여기 도착을 해가지고 오늘 이 프로그램 즐기러 되게 많은 분들이 찾아오신 것 같아요. 어떤 프로그램인지 한번 소개해 주실 수 있을까요? 해양을 통해서 그리고 저희 보령시 자연환경을 통해서 심신을 치료하고 다양한 활력을 느낄 수 있는 웰니스 관광 프로그램 중에 하나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. 구체적으로 어떤 프로그램들이 있어요? 보령시가 산들, 바다가 다 어우러져 있는 천혜의 자연환경을 가지고 있는 곳인데 비치 펑킹, 최대한 즐거움을 많이 가져갈 수 있는 걷기 프로그램을 준비했고 하나는 요가 프로그램, 심신 치유도 하시는 프로그램이 있고요. 머드 뷰티 치유관이 오픈을 했거든요. 네. 거기서 얼굴 관리하고 조격 프로그램까지 이렇게 진행되고 있습니다. 이 바다는 언제든지 여러분들 기다리고 있습니다. 함께 즐기시는 그런 해양 치유 프로그램이 됐으면 좋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 좋겠습니다. 많이들 오세요. 네. 많이 오세요. 바다 기운이 너무 좋아서 솔직히 말해서 기분 안 좋아요. 바다, 산 참여하시면서 제일 기대되는 게 어떤 점이에요? 아무래도 건강이죠. 제가 지난 걸으면서 이야기할 수 있는 시간 하루도 빼놓지 않고 아침 보령에서 사는 게 너무 자랑스럽습니다. 건강도 챙기고 우정도 챙기고 하시길 바랄게요. 네. 감사합니다. 감사합니다. 완전 몸풀기가 됐고 맞다, 좀 추다 보니까 여기 제가 제일 잘 추는 것 같아가지고 저 춤추는 거 보셨어요? 네. 정말요? 감사합니다. 오, 이제 막 시작한 것 같아요. 여러분 저기 보이세요? 심심하지 않게 또 주변 사람들이랑 얘기도 하면서 춤도 추고 이러면서 재밌게 즐길 수 있는 것 같아요. 저도 한번 합류해 보겠습니다. 바다에 나오니까 마음도 뻥 뚫리는 것 같아서 너무 좋은데요? 아 근데 여기 제가 좋아하는 게 다 모여있거든요? 제 가장 큰 장점이 뭐냐면 유연성이에요. 제가 진짜 잘하거든요? 그래서 여기서 요가를 하고 있으니까 뒤에서 조금 이렇게 해보겠습니다. 여러분 지금 다들 이제 요가 하시면서 힐링하고 계시거든요? 저도 한번 껴볼게요. 내쉴 때 상체를 괜찮아. 근데 이러고 있으니까 파란 하늘이 다 보여서 엄청 좋아요. 마시는 술에 가지고. 안녕하세요. 안녕하세요. 대천초등학교 4학년이요. 이름은? 한사랑이요. 한사랑. 이름도 너무 좋아. 여기서 노니까 어때요? 바다를 보면 뭔가 기분이 좋아집니다. 오, 지금은 뭐 하고 있었던 거예요? 선생님이 뭐 뛰는 거 하고 싶은 거 해서. 아빠한테 평소에 못했던 말 한마디 해볼까요? 아빠가 했는데. 아, 이거 보세요. 감사합니다. 동생한테 한마디 해볼까요? 승우야 사랑해. 어머머. 하나, 둘, 셋. 놀러 와. 뽀령. 안녕하세요. 네, 반갑습니다. 네, 안녕하세요. 아니, 세 분이서 이렇게 걷고 계셨는데 보령 시민이세요? 아닙니다. 어디서 오셨나요? 두 분은 울산에서 왔고 직장이 천안에. 네, 천안에서 왔습니다. 보령 어떻게 알고 오신 거예요? 모래하고 여기 머드팩 행사도 하는 것도 알고 있었거든요. 잠시 오늘 또 동해로 해가지고 바람도 새롭게 해가지고 한번 놀러 가죠. 오늘 쉬는 날이잖아요. 이렇게 해변 걷고 난 다음에 계획이 있으세요? 한글날이니까. 아니 한글날 개천절. 개천절. 아 쉬고야 아직 안 되지. 개천절은 하늘과 땅과 바다잖아. 그러니까 이 바다 중에서도 모래밭이 이렇게 잘 되어 있는 데가 드물고 동해안에 가면 이런 곳이 없어요. 서해안 쪽만 있으니까 아주 보령 시민들은 복을 받은 것 같아. 놀러 와 보령. 자고 헤이
끝났어. 오늘 회사 바쁘다고 했는데 여기서도 바쁜 거지 뭐. 이런 사람, 이런 사람 만나면 바쁜 거잖아. 연예인 보려면 또 서울까지 올라가려면.